우리가 오늘은 이제 예봉 임도를 가고 예봉 임도를 탄 다음에 다운을 해서 수종사 원방 도전하고 그리고 천주교 묘지 거기도 굉장히 빡친 데인데 거기도 원방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사가 요맘때면 이제 그 은행나무 단풍이 아주 멋있어서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가서 장어도 좀 먹고. 날씨는 황사가 좀 있고요.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은. 부들기 축하 비행을 해주고 있네. 부들기들이. 제가 요즘 이제 자전거 도로를 좀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요. 여기 좀 다닐 때 자전거를 이렇게 좀 오른쪽으로 붙여서 가면은 나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추월하기 좀 좋게 해주면 좋겠는데 굳이 가운데로 가면서 두 사람 추월을 못하게 방해하는 그 라이더들이 있어요. 개싸가지죠, 개싸가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나보다 더 빠른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하고 그렇게 좀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면은 사고 예방도 되고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곡의 이름이 뭐죠? 각자 이제 어필 전투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저는 뭐 이바이크니까 이리 선수 깨구락치되는 모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깨굴 깨굴 깨굴이 뭐 페달링이 첫다이죠? 엄청나구만! 자, 하루님, 하루님 1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힘이 너무 좋아, 진짜. 저런 힘이 어디서 났을까? 작은 몸에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죠? 밥심이죠, 밥심. 밥입니까? 좀 됐어요? 어. 땀이 안 나서 어떡해. 신중구리님, 전깃발이에요. 우리는 전깃발. 아, 전깃발인데. 아, 더워. 아, 저리가 됐을 거네. 나 바지 너무 두꺼운 걸 더워질 것 같아. 아니들 안녕하세요, 명마입니다. 아, 그거 좋다. 감사합니다. 단위님. 네, 고맙습니다. 어필님. 네네네. 또 3.0 타이어. 산에서 아무리 잘 타도 도로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땡큐리 돼갖고 올라옵니다. 아, 독소 지나고 있습니다. 독소 지나고 있는데 여기 참 공원 관리를 잘 해놨어요. 독소 사람들 아주 좋겠어요. 깨끗하고 이쁜 공원입니다. 오! 피이잖아 이거. 어. 내가 내려올 때쯤. 자, 고대 농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고대 엄청 부자예요. 도심역을 통과, 고대 농장 통과.
아유, 죽었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힘들어. 가자, 가자, 가자. 제일 힘든 구간 다 올라왔습니다. 블링 화이팅! 이리 선수 반이 호불호 걸렸어요, 걸렸어요. 그러면 뭐 크게 올라가. 우리는 여기로 따로 할 거야. 정자 옆으로. 자, 우리는 이제 여기로 따로 합니다. 정자 옆으로. 자, 수종사 입구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원빵 도전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저는 뭐 전기니까, 전기빨로 올라가니까 편한데. 뒤에 차! 무릎 밀착! 신선을 보여주겠어. 힘듭니까? 똑같습니다. 전문용어로 조배치고 있습니다. 힘듭니까? 경기가 지금 주먹들. 자, 무릎 밀착! 차와요. 힘듭니까? 힘들어요. 마음 지키지 마세요. 둘, 셋. 그림만 Thank you.
아니 저 천지기 묘지가 뭐예요? 야, 절탑 두 개 보이시죠? 저희가 천주교 묘지예요. 자, 하루님이 언박도전, 그 뒤에 어필님, 남정네들은 뭐, 전기는 뭐 올라가 봐야 쳐주지도 않고. 참고로 이제 제가 전성기 때, 저 이거 원빵 성공을 못했어요. 뭐 지금은 뭐 이제 이바이크니까 이바이크로는 되겠죠. 쉴 데가 없어요 여기는. 저같이 80km 넘는 돼지들은 이게 불가능이고, 동물 해봐 물론 안 되고, 나도 떠들어야 되고, 겁나 지루해요. 근데 이거를 옛날에 공항 날라리라는 분이 계신데 이걸 달려서 올라갔어요. 저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 이제 집에 못 갈지도 몰라요. 방전이에요. 전기가 방전돼가지고 있고. 나 전기 아껴야 돼. 엄청나신 분. 자, 하루님. 와, 엄청나신 분. 응. 어? 아, 이거 어필계에서는 지금. 과연. 자, 천주교 원빵에 도전하고 있는 하루님. 지금 이제 한 30m 남았나요? 아, 저 끝에 보이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와! 다 왔어. 자, 여기가 끝이에요. 하루님 발 안 뛰었어요. 제가 끝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알고요. 저는 정리니까 먼저 올라왔어요. 와, 한강에 보이는 멋있는 거, 두물머리인가요? 와,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축하. 와, 대단합니다. 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아니에요, 로봇이에요. 자, 여기가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끝내줍니다. 이제 아까 아침에는 황사가 좀 있었는데 이제 황사도 다 거치고 하니님 지금 참 경치 산맥에 빠졌어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아,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저 여기는 중국 황사만 아니면 우리가 대박입니다. 대박이다, 대박입니다. 저 우리가 수종사에서 본 경치보다 여기가 더 멋있어요. 진짜 끝내주네요. 환상입니다.